피치 조지 카페가 유명해. 야쿠시마 그린. 오리지널은 카레츠 타베로그 도쿄 2년 연속 백션 백선 가시론 리베르 가엘이 진짜 통째로 드라마에서도 나온 어? 어, 조심하라고 진짜로 비싸지만 가을 진짜로 맛있고 진짜로 통째로 들어간 정말로 정말로 후회 안 합니다. 도쿄역에 본점 있었는데 많이 생겼어. 그리고 신주쿠로 가는 게 추천하는 게 신주쿠가 넓어요. 도쿄역은 좀 조그만데 기가 막힙니다. 진짜 기가 막히죠? 개쩔죠? 진짜 맛있어요. 안에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2만 원 넘는데 마스카도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이거 진짜 비싼 만큼 맛있습니다. 밑도 예쁘다. 트로피칼 스포츠. 왔습니다. 뭐가? 머스카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마사지 받고 하루를 마무리한 요번에 먹은
흑소가 좋은 이유. 첫 번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번, 잠깐만. 공사 중, 공사 중이다. 아, 와. 오. 깨끗하고, 뒤에. 요번에 묵은 에어비앤비 호텔이 좋은 점은 첫 번째 저렇게 가까운 곳에 도쿄타워랑 시바 공원이 있습니다. 진짜로 바로 있어요. 물론 이제 숙소에서는 도쿄타워가 보이진 않는데 그 역에서 떨어져 있어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또 공사하네. 아스팔트 냄새 나네. 그래서 사진 찍기가 아주 좋아요. 도쿄타워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할 만한 숙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멋있죠? 진짜로 바로 눈앞에 있어요. 지금 카메라보다 더 거대하게 딱 좋습니다. 내 머리 위 도쿄타워, 내 머리 위 도쿄타워. 그리고 지금 제가 나온 건 아카바네마시 역, 두 번째 좋은 역. 역 근처가 세 개 있어요. 조금 더 포함하면 네 개. 아카바네마시역, 지금 내린 곳, 그 다음에 시바공원역, 그 다음에 미타역, 그 다음에 타마치역.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아카바네마시하고 시바공원역이 제일 가까워요. 그리고 아카바네마시에서 나오면 저렇게 세븐,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으로 아카바네마시 측으로 나와서 바로 우측으로 돌아서 이렇게 도쿄타워를 등지고 걷다가 세븐으로 나오면 숙소가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숙소 근처에 편의점도 있다는 거겠죠? 앞으로 찍으면서 건너겠습니다. 짠, 짠, 짠. 예뻐요. 그냥 여기서 사진 찍으면 이제 건물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사라지는데, 건물 이제 이런데 이렇게 빼꼼 멀리 빼꼼 도쿄타워. 아쉬운 점은 이제 숙소는 전체적인 퀄리티가 좋아요. 좋은데 이제 비싸죠. 아무래도 1박에 15만원 16만원이라서 그러면은 여기 저의 숙소가 나옵니다. 새 건물이고 새 맨션 건물이고 이 건물도 이렇게 새 건물은 페랄리 렌트, 페랄리를 무료 렌트를 해주는. 그래서 여기까지.